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젊은 작가들 작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금희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소개해 드렸었고요. 어제는 조금 늑수구레한 작가 장강명의 산자들 중에서 빵집 삼국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소설집 쇼크의 미소 골랐습니다. 네, 최은영 작가는 84년생이네요. 아, 정말 30대 초중반에 접어든 작가입니다. 아, 20대 말 30대의 감수성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 세대의 고민들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장년 분들도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은영 작가는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아, 이 포털 사이트를 잠깐 검색해 봤더니 쇼코의 미소가 1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작년이죠, 벌써? 2018년에 간행한 내게 무해한 사람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20, 30대 여성들의 내면 풍경을 그만큼 잘 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읽은 바로는 최은영 작가는 갈데없는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솜씨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할아버지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저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종종 물어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하면은, 제가 이 눈길을 두는 학생들이 되게 손을 듭니다. 표정들이 달라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은 참 표정이 다릅니다. 생각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기말 에세이에서도 몇 명의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아가서는 증조 할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연들을 적은 글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모양입니다. 네. 예, 어떤 상황이었든, 우리 PD가 잘 아시겠지만, 네.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풍요롭지 않은 것 싶은데, 제가 넘겨짚기로는 최은영 작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쇼코의 미소라는 표제작이 그런데요. 여기서도 일본인 친구 쇼코와 소유라는 한국인 친구의 얘기인데, 여기서도 할아버지와의 관계들을 잘 그리면서 인간의 소통과 기대고 서로 기대임을 받는 그런 관계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카엘라라는 작품도 제 눈길을 끄는데요.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그린 30대의 그 감수성을 역력하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말고도 언니, 나의 언니, 순의 언니나 먼 곳에서 온 노래, 뭐 비밀도 좋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신짜오, 신짜오입니다. 네. 아주 다른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 별로 눈길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작품들이 다 와닿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좀 젊은 작가들이 역사와 어떻게 만나는 길목들을 찾아가는가. 그 점이 저에게는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신짜오, 신짜오. 신짜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짜오, 중국말 같은데. 신짜. 중국말 같죠. 베트남어입니다. 그래요? 안녕이라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네. 예, 요즘 제가 그 유튜브 어학학습의 그 재미를 들렸어요. 들려서 이 인도네시아어 한판 돌았고요. 태국어도 한판 돌았고, 아랍어도 한판 돌았고, 요즘 베트남어 하고 있습니다. 아, 국문학자는요, 언어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도 확실히 그 발군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네. 잡스러운 취향 때문입니다. 이 낯선 언어만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기하고요. 예. 이
베트남어도 이 성조가 6개나 돼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모든 언어 그렇지만은 조금 알고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알파벳만 알고 기본 문법만 알면은 요즘은 뭐다 사전이랑 이런 우리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도와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그러면 네. 다른 나라 언어와 친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좀 아주 몇 아. 가지만 간단한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뭐 비법이라기보다는요. 예. 가장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역시 한국어에 대한, 모어에 대한 깊이 있는 아, 이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게 출발점이고요. 이 모어에서 아무래도 다른 언어들을, 모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언어들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어떤 언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없고요. 모든 언어는 동등합니다. 아무튼 이 우리 최은영의 소설 신짜오 신짜오가 제 눈길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네. 이 쉽게 설명 줄거리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화자인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어린 시절 독일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독일의 플라우엔이라는 여기에서 베트남 가족, 호 아저씨네 가족과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독일입니다. 배경이 독일이고 지금 플라우엔이라는 동네가 동독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예. 그곳에서 일하러 온 베트남 가족과 또 일하러 간 한국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전쟁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장소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두 가족이, 이호 아저씨네 가족과 우리 주인공의 가족이 굉장히 가까이 지내요.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요. 주말이면 늘 함께 만나서 가족보다 더 친하게, 정말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학교 다니는 투이라는 이 베트남 소년과 각별한 친하게 지냅니다. 네. 그런데 이두 가족 사이에는 국민국가가 다르잖아요. 베트남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만납니다. 네. 화자인 내가, 주인공인 내가 이호 아저씨네 집에 종종 들르는데 잘 들리지 못했던 곳이 서재였습니다. 서재에 어느 날 들어가게 되는데 서재에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가족처럼 보이는 다섯 사람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는 여자아이도 있고, 또 동생 또래 아기 사진도 있고 하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독일 학교 그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규모 살상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온 투이, 호이 아저씨네 아들이죠. 호이가 손을 들어서 선생님의 말을 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닌데요. 베트남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모두 다 죽었대요. 군인들이 와서 그냥 죽였대요. 아이들도 다 죽였다고. 마을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화자인 나, 여자아이인 나도, 13살짜리인 나도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잘 몰라요.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알 턱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이 호아저씨네 집, 그러니까 투이네 집에서 두 가족이 만납니다. 만나서 13살 먹은 내가 칭찬을 들려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듯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의 칭찬을 듣고 또호 아저씨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국물이 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 호 아저씨가 말을 돌렸다. 모두들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정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레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빠는 끼어들지 말라고 한국어로 큰 소리를 치고요. 그리고 이호 아저씨, 베트남 그 트윈의 아빠는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였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다 죽였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고 힐난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연히 두 가족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역사적 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역사의 진실을 만났을 때 13살 먹은 화자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인의 엄마, 그러니까 베트남 가족의 이 엄마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내가 이 베트남에 온 한국 군인들이 아무 일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화자인 나의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의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형의 나이가 스물이었는데 용병으로 끌려가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 무덤덤한 표정으로 응인 아줌마, 투이 엄마가 그저 구역질난 학살일 뿐이었어요라고 말하지만은 두 가족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을 리가 없겠죠. 여기서 두 가족은 등을 돌리고 맙니다. 예, 이 소설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 한마디가 딱 가슴 아프게 박힙니다. 아무도 몰랐던 건 미안해. 이 말입니다. 투이하고 헤어지면서 이 내가 던진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건 미안해. 근데 우리는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베트남의 한국이 어떤 그 짓을 했는지 잘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용병으로 끌려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낯선 곳에서 두 가족이 만나서 잘 지내던 두 가족이 만나서 이런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자마자 바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차곡차곡 대면하고 어떻게 그 진실을 함께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게 우리는 너무나, 뭐랄까요, 미숙했던 거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다 은폐해왔고. 그래서 둘은 헤어집니다. 13살 먹은 식구는 둘은 헤어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정도 지나서 화자인 내가 독일을 찾아갑니다. 독일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호 아저씨네 집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아, 이 소설의 감동적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누가 떠나는 쪽이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생각했다. 어떤 경우 나는 떠났고 어떤 경우 남겨졌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부서졌을 때는 누가 떠나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알수 없었다. 양쪽 모두 떠난 경우도 있었고 양쪽 모두 남겨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떠남과 남겨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몇 번이나 독일로 출장 가면서도 나는 플라우엔에 들르지 않았었다. 기차로 2시간 거리의 라이프티히에서 열흘 동안 체류했을 때도 나는 애써 그곳을 외면했다. 그곳에는 서로를 경멸하는 부모 밑에서 영혼의 밑바닥부터 떨던 아이가 있었고 단한 번의 포옹도 없었던 차가운 이별과 혼자 울던 길거리가 있었다. 나는 줄곧 그렇게 생각했다.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웃음해 볼수 있는 사람이 있고 끝이 어떠했던 추억만으로도 웃음 지을 수 있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헤어짐은 긴 시간이 지나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상심으로 남는다고. 네, 이렇게 서서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세상을 떠난 우리 주인공의 엄마의 그 여린 마음,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준 사람은 베트남 그 여성 응엔, 투이의 엄마였고요. 둘 사이에는 깊은 공감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둘 사이에는 대단히 그 냉기가 감돌았지만 이 베트남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는 공감 또 유대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최은영 소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기보다는 온기고요. 그리고 이 유대와 연대 감각인데 이게 이 진짜오 신짜오라는 소설에서 잘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나이가 든 내가 이 응엔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만나면서 화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어떤 식으로 화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여운까지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아, 쇼코의 미소에 실린 작품들이 다 좋지만은 특별하게 저는 이 작품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30대 여성 작가가 그리고 있는 역사, 한국과 베트남 역사, 그리고 이 우리는 어떻게 진실과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30대 여성작의 감수성까지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요즘 베트남 여행들 많이 간다 그러는데요. 아마 이런 작품 한편 읽고 가면은 베트남이 전혀 다르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요?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내일 또. 아마 내일은 정세랑 작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세랑 작가와 함께하는데 이 시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